친구들 안녕? SH 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23번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올해에는 더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그려요? 8절 흰색 도화지에 스스 크레파스, 수채 물감을 사용해서 평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주면 돼요. 다른 재료를 붙이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해줘요. 어떤 걸 그려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집이 있어요. 친구들이 살고 싶은 집, 미래의 집. 바로 상상 속 미래의 우리 집. 상상 호호옴을 그려주면 돼요. 친구들의 상상으로 어떤 멋진 집을 볼 수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돼요. 어떤 상 줘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SH 스케치상을 줘요. 친구들이 그려준 작품이 주제에 적합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 성실히 잘 그렸는지 보고 상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죠? 언제까지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 친구들의 작품을 받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서울에 지어졌으면 하는 집, 친구들이 꿈꾸던 집, 상상 속 미래의 우리 집, 상상 호호옴을 그려주면 미래에는 더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많은 참여 부탁해요.